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리뷰를 할 거냐면요, 네, 옆에 보이시죠? 네, 일리 캡슐 커피 머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가지 리뷰를 올리게 되면 장소가 항상 카페였던 것을 네, 아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커피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 집에서 커피를 먹을 때도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카누 먹긴 했었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두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모카포트도 먹어봤고, 그리고 커피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더치커피도 제가 직접 내려서 먹어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핸드드립, 네, 핸드드립도 해봤고, 커피도 직접 갈아가지고 막 핸드드립도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귀찮아지면서 집에 아예 캡슐 커피 머신도 구입을 해가지고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했던 게 제가 아마 돌체구스토, 네, 아시죠? 그나마 가장 저렴한 네, 커피 머신,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뭐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금액 대비 괜찮고, 그 다음에 편리성, 맛이 항상 똑같은 것을 유지하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아, 캡슐 머신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그걸 쓰면서 뭐 회사에서는 네스프레소로도 막 먹어보기도 했고, 막 그렇게 캡슐 커피 머신을 다 먹어봤었죠. 그러던 중에 일리 캡슐 커피 머신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 제품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 쪽에서 막 일리 커피 머신, 일리 캡슐 커피 머신 막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의 막 도배가 되어 있어요. 막 다 똑같은 컨셉으로 막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막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제품이 엄청 이미 유명해진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막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변에 뭐 캡슐 커피 머신 뭐 사용하냐 물어보게 되면 돌체구스토나 아니면 네스프레소 제품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IT 제품, 뭐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제품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구입을 하게 됐고,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박스를 받게 됩니다. 저는 뭐 언박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사용성에 관해서, 사용기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제품을 뜯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뜯게 되면 뭐 없어요. 일단은 본체, 네, 본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두껍게 네, 한 권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직구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이 좀 많이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직구로 한 1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하게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좀 더 뭐 상대적으로 무료배송으로 저렴하게 직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설명서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이 제품 명칭이 Y3.2? 네, 그 제품인가 봐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일리 캡슐 커피 머신으로 뭐 가장 유명하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 제품이 회사가 이태리에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이시죠? 한글로 써 있는 거. 네, 한글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설명서를 간단하게 읽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제품 이제 사용해보면서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딱 봐도 그냥 이뻐 보여요. 네, 여기 잘 보이죠? 버튼도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받침대도 네, 닦기 되게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이쪽이 이제 받침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이제 받침대가 있고 바로 씻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위쪽 네, 캡슐 쓰레기통이라 그래야 되나? 네, 캡슐이 모아두는 네, 그런 트레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컵이 좀 작다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내려가지고 컵을 또 이렇게 받쳐서 네, 먹을 수 있도록 네, 추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는 물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물통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바로 물을 넣을 수도 있고, 만약에 물을 여기서 바로 못 넣고 뭐 냉장고 앞에서 뭐 넣는다든지 정수기 앞에서 넣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네, 이렇게 분리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물을 따로 넣다가 그냥 아예 옆에다가 생수통을 그냥 하나 놓고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부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이제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웰컴팩이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캡슐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몰라가지고 캡슐을 추가적으로 따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캡슐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 웰컴팩이 들어있는 이 패키지,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이 박스를 구입을 한 다음에 웰컴팩에 있는 그 캡슐 먼저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웰컴팩을 보시게 되면 캡슐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괜찮은 캡슐 딱 있으면 그것을 네,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구입했거든요.
네, 근데 캡슐 이 통도 되게 이쁘잖아요. 네, 이 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좀 많이 먹었는데, 네, 여기에 이렇게 캡슐들이 이렇게 담겨져서 네, 배송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웰컴 팩에 있는 거는 네,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이쪽을 약간 추출 캡슐이라고 그러고 네, 이것을 네, 에스프레소 캡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에스프레소 캡슐 같은 경우는 안에 막 그 커피가 보여요. 약간 진짜 커피 같은 느낌? 그래서 사용 방식은 뭐 되게 편해요. 그냥 여기 보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이걸 살짝 당기게 되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 상태로 이렇게 뒤를 제껴지게 되면 여기에 캡슐 넣는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걸 넣고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이렇게 개봉이 되어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으니까 제가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슐은 어떻게 생겼냐면 네, 이렇게 캡슐을 까게 되면 아 이거 다른 거 이제 돌체구스토나 네스프레소 이 두 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슐이 멋이 없어요. 그냥 진짜 캡슐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아 진짜 커피 먹는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뜯게 되면 네, 이렇게 캡슐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요것을 먹으면 되는데 아 그런데 제가 뜯은 게 이것도 에스프레소 캡슐이네요. 그래서 그거는 원래 처음에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나중에 알았더라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 컵이 되게 약간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스프레소용이고 만약에 그냥 추출해서 먹는 거면 이 컵이 살짝 큰 컵으로 되어 있어요. 머그컵처럼 생긴 거.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꺼낸 거는 네, 에스프레소 캡슐을 뜯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팅하는 것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뭐 간단해요. 전원을 켜시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앞에를 보시면 LED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제 어느 정도 네, 추출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면 이 불이 이제 항상 들어와 있는 걸로 보시고 네, 추출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이거 세척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넣어주시고 이것을 그냥 뭐 여기나 여기나 해가지고 한 세네 번 정도 계속 이제 물을 내려주게 되면 어느 정도 세척이 된다라고 해요. 나중에 뭐 계속 쓰다가 세척을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세척 용지?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척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이제 이런 세팅 같은 거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뭐 기본 세팅 같은 거 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사용해 보면서 이상적인 그런 세팅 값이 있다라고 해요. 뭐 아메리카노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그냥 많이 나오는 건데 집에 있는 컵에 따라서 그냥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이쪽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28초로 딱 맞춰 놓는 게 가장 맛있는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라고 해요. 세팅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이것을 물이 계속 나올 때까지 꾹 누르고 있다가 딱 떼면 그 처음에 눌렀을 때 그리고 뗐을 때 그 시간 동안 정해져 가지고 추출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세팅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돌체구스토나 네스프레소 네, 그 두 제품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혀 몰랐어가지고 그냥 오히려 그때그때 추출할 때마다 추출량을 결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는 뭔가 아날로그적인 좀 그런 감성이 조금 묻어있는 것 같아서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28초 맞춰놓고 이거는 집에 있는 그 컵에 맞춰서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건데 자, 에스프레소 캡슐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이렇게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짝 열면 여기다 넣을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열었을 때 네,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리고 앞에를 이렇게 해주면 네,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에스프레소 캡슐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바로 그냥 뭔가 추출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컵을 네, 이렇게 얼음을 꽉 채운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한 반 정도 네, 채워가지고 하게 되면 네, 딱 맞게 알맞게 이제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구입했을 때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었는데 이 컵 높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이 컵 높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좀 더 감성적으로 커피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커피잔을 넣을 수 있는 게 한 13cm, 높이가 13cm 정도 컵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4cm여가지고 여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은 컵으로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에스프레소 컵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높이가 한 8cm 정도 돼요. 그래서 최대 8cm를 넘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시면 추출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편법을 이제 하나 한 게 그냥 이 통을 빼버려요. 그러면 이게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여기다가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일단은 뽑아볼까요? 저는 이 제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추출할 때 소리가 다 커요, 캡슐 머신들이. 그런데 이거 지금 소리 거의 안 들리죠? 진짜 조용해요. 특히 네스프레소가 소리가 진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한 돌체구스토.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전혀 막 주변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소음. 이렇게 보니까 장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출이 끝나고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면 이제 먹으면 됩니다. 저는 이 밑에 빼놓은 트레이를 다시 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대충 한번 닦아주고 트레이를 이렇게 꼈습니다. 그리고 커피, 커피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여기 보시면 크레마까지 다 있어요. 크레마, 뭔가 되게 생생한 그런 느낌? 제가 이거 먹은 뒤로는 밖에 나가서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커피 자체를.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 자 그럼 이 캡슐은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넘어가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열기만 하면 뒤로 쫙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느리게 하면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캡슐이 같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 딸려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뒤로 딱 적히게 되면 캡슐이 뒤로 확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캡슐은 어디 있느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기에 이렇게 캡슐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구입한 색상은 이제 아이보리, 약간 흰 색깔이죠. 그래서 이 제품이 금방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을 딱 비우고 나면 여기가 막 다 커피로 이제 더러워지거든요. 그걸 빨리빨리 닦아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이 직구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AS할 때가 마땅히 없을 거예요. 아마 사설로 뭐 구하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서비스는 거의 포기하고 구입하는 게 보통 직구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려면 뭐 자주자주 잘 닦아주고 한번 먹을 때마다 닦아주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커피머신 제품들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집에서 뭔가 홈카페?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소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1, 2캡슐 커피머신을 구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먹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1, 2캡슐 커피머신 그 Y3.2죠? 그 제품 리뷰를 한번 마쳐봤고요. 혹시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역시 유용한 정보와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